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짠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육개장.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날씨도 좀 쌀쌀하고, 뜨끈한 게, 뜨거운 거 말고 뜨끈한 게 먹고 싶어서 육개장 좀 갖고 왔습니다. 요거는 비비고 제품이고요. 요 안에 제가 중국 당면이랑 넓적 당면을 넣었어요. 당면들. 그리고 여기는, 저희 집그 시장에서 산 김치, 그리고 이거는 총각김치, 파김치,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. 여기 겉절이랑 오이김치가 있는데, 이거는 송주불냉면 양념장으로 만들었어요. 다진 마늘이랑 액젓 추가해서. 이런 거는 다 양념장이에요. 그리고 다진 마늘에 고춧가루 묻은 것들. 그리고 부추도 좀 넣었어요. 그리고 오징어 젓갈, 떡갈비입니다. 진짜 떡 들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초석잠차. 그리고 이거는 밥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선 뜨끈한 국물이 먹고 맛있다, 비비고. 약간 간편조리 제품은 비비고가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해요. 우선 우리나라 넓적당면. 맛있겠다. 맛있다. 송주김치. 떡인 줄 알았는데 파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전 좋긴 한데. 중국 당면이랑 넓적 당면. 되게 우리나라 납작당면은 쫄깃쫄깃쫄깃쫄깃 거리는데 중국 당면은 쫄깃쫄깃쫄깃 거려요. 쫄깃쫄깃. 오이김치, 이거는 신랑이랑 같이 담갔어요. 너무 시원해. 고기 포란도 들었네요. 맛있다. 응? 떡 들었어요. 아까 뜨겁지만 맛있다. 좋다. 사실 해장 중? 고기는 약간 질기네요. 여러분 동네에도 비 와요? 여긴 좀 어둡네.
짠. 맛있다. 편하게 먹을게요. 요거지. 맛있다. 쫄깃거려. 왔다. 맛있어. 역시 고파. 약간 매콤한 김치 양념이 풀리면 매콤한 국밥. 청양고추 좀 넣을까요? 되게 무난하게 맛있어요. 큰거 좋아하시네. 내 스타일인데요.
반지 맛있다. 짜파게티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. 불닭 짜파게티 먹어야겠다. 아, 또 좋다. 뜨거워. 잘 안 식네요. 아우, 딱 너무 잘 먹었어요. 파도 큼직한 게 들어가 있고 토란도 좀 들어가 있고 이제 고기도 들어가 있고 당면은 제가 넣은 거고요. 당면은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신랑이랑 당근, 오이김치, 청주김치도 맛있었어요.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 가볼게요. 안녕, 오즈 사랑해요.